오므라이스. 동물이. 파르체라고. 먹고 싶은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 상대라든지 썸타는 사이 이걸 먹고 싶은 썸타는 사이로 해요. 이거 먹고 싶지 않아. 아, 물론 사귀고 난 다음에는 상관없는데 진짜 썸탈 때 흔히 아는 게 짜장면. 면 면인 거 막 튀는 거 그리고 막 얘 끼는 거. 우리가 신림에 있잖아. 신림에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먹거리가 아무래도 순대볶음. 그런 건 이해 엄청 끼니까 나중에 민망할 거야, 서로. 이거는 껌 타는 사이 아니라 그냥 친구 사이에도 민망한 거지. 맞아, 맞아. 좀 뭔가 와구와구 먹어야 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햄버거라고. 아, 맞아, 맞아. 햄버거는 입을 엄청 벌려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막 야채가 떨어져. 뭐가 좋아요? 차라리 중국집을 갔으면 볶음밥을 먹는 게 편할 것 같고. 근데 이게 막 볶음밥도 기름지잖아. 속 탈라면 어떡해. 탈른 적 없는데? 나도 없어요. 보통 왜 썸타는 사이여도 잘 모르지만 웬만큼 어느 정도 기온은 파악이 되는 상태잖아요. 네. 너무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메뉴를 권했을 때 좋죠. 예를 들어서 한식보다는 가볍게 리조또. 샐러드는 근데 배고프잖아. 샐러드 피자? 아, 샐러드 피자. 그러니까 샐러드 피자 좋다. 어, 피자. 그러니까 햄버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피자는 가볍고 잘라 먹을 수도 있고 우두두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고 맛있고 판이니 이런 거 좋잖아. 햄버거여야 된다면 햄버거 대신에 판이니는 보통 칼을 쓰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한 입에 이렇게 베어 먹기 힘든 그런 거는 좀 썸타는 사이 막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정말 넉넉해서 스테이크 이런 게 아닌 이상 돈가스 이런 것도 괜찮고. 고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옷에 냄새 너무 많이 나고 머리에 냄새 너무 많이 나서 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앞살이 부어져 나오는. 맞아, 이렇게 재미도 있긴 하지만 끊다 보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대화를 제대로 못한다는데. 뭐 치킨 이런 것도 싫을 것 같아. 순살이 아닙니다. 어, 맞네. 맞아, 순살이어야 되겠다. 치킨은 내가 막 목을 뜯어 먹는데 이거를 뼈발로 먹는 걸 보여주면 썸탈 사이에 당혹스러울 것 같아. 좀 예쁜 거 먹는 게 좋겠다. 와, 타르트라는 먹고 싶은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걸렸네. 그러니까 식사를 해야 된다면 플레이트 하나에 딱 있고 그 반찬 이런 게 아니라 덮밥류 괜찮은 것 같아요. 덮밥. 오므라이스. 동물이. 내가 먹고 싶은 거. 굳이 면을 먹어야 된다면 국물 없는 면들 있잖아. 볶음면? 어, 뭐 볶음 우동이라든지 스파게티. 예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먹을 수 있고 뭔가 추잡스러워 보이는. 제가 지금 추잡스럽게 먹고 있는 그런 게 아니어도 되는 음식들. 이게 막 잡고 뜯고 손을 쓰고 막 이런 게 별로. 막 입 주변에 묻는다거나 양손을 사용해야 된다거나 고춧가루가 얘 끼는 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예쁜 걸 먹어야 된다니까.